이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 인생에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맞서야 할까? 그 답을 가르쳐 줍니다. 네 가지로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사실을 마주보라. 상황이 이렇게 급박해지면 사람들은 낙관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애써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낙천적인 태도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이 약해지니까 그냥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당장 부도나게 생겼는데 아이 전에도 잘 넘어갔어 잘 될 거야 라고 굳이 생각하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결과를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부정적이었기 때문이 아니죠. 이건 부정적인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윗이 사실을 정확하게 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도망간단 말이 무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다윗의 특기는 36개 줄행랑. 왜 도망갈까요? 왜냐하면 눈앞에 온 그 위기와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똑바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자기를 객관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면 죄에 대해서 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죄하고 한통속이 되면요 자꾸 자기를 변호해요. 아니야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야 잘 될 거야.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경계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현실을 똑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안에 무슨 잘못이 있나 나를 보시고 내가 돌이키게 하소서. 다윗은 시편 13편 3절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눈으로 삶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현실을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위기와 맞서는 법 첫째는 뭐라고요? 사실을 마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적하지 마라. 다윗이 왜 비겁하게 도망갔냐고요? 왜 도망갔냐고? 대적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의 태도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그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대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위기가 대개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오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맞서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쁜 마음을 품고 대적하게 되면서 더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내부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과 맞서고 대적하지 않겠다고 다윗은 마음에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에 대해서 극도로 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플랜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역시 기름 부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신 일을 마무리를 지을 때까지 자기는 간섭하지 않아요. 그는 사울에게 대적하는 어떤 제스처도 하지 않으려고 지극히 주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대적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다윗에게 예쁘게 보신 겁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는 활의 노래라는 구약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시를, 다윗은 어차피 시인이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시를 써서 사울과 그리고 요나단의 영전에 바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과 대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위기는 연단으로 해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깊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해를 끼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한번 붙들렸던 사람이니까 그에게 대해서 대적하지 않는구나. 대적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악의를 품지 마라. 다윗이 위기와 맞서는 중요한 태도는요 악의를 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악의를 가지려면요 죄를 불러들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죄는 들어오면 남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죄는요 우리 자신을 먹어버리려고 들어요. 그래서 죄를 불러들이면 우리 자신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악의를 품지 않는 거예요. 악의를 품지 않고 시련을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주먹을 때리면 맞는 거죠. 권투 선수는 맞는 거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밀려나는 것입니다. 파도가 치면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냥 덧없이 흘려다니고 운명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가 아기를 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아기를 품지 마세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담대하라. 원수들은 대적에 대해서 너그럽지 않습니다. 제사장 아시멜렉이 다윗을 도왔다는 얘기를 듣고 분노하는데 그걸 밀고 한 자가 있었어요. 에돔 사람 도액이 밀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도액을 통해서 제사장들 죽이라고 그래요. 제사장 85명을 학살을 합니다. 그것도 분노가 안 풀려서 그 마을에 있는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학살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다윗의 태도예요. 자기가 가는 곳마다 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요, 사람들은 무너져요. 보통 무너져버려요. 그는 자신의 탓이라고 자책하긴 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정죄하고 고발하리요? 그는 정죄당하지 않고 고발당하지 않습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다만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해도, 자기를 돕는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도 그의 길은 정금과 같이 나올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길을 가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따르라. 그래도 사람인데 다윗도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시는가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게 분명합니다. 우리도 그럴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인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주세요. 안 주실 리가 없어요. 상황이 어려운데 감독이나 코치가 사인을 안 낼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찾고 사인을 봅니다. 다윗은 모압에게 부모를 의탁하고 어디로 갈까 몰랐는데 선지자 가시 유다로 들어가라고 그래요. 유다로 들어가니까 사울왕이 바로 죽이려고 덤비는데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그를 넘기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얘기해 주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위기란 하나님과 등을 돌리는 것이지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지나가게 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승리한 다윗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